안녕하세요. 제주에 사는 제주총각입니다. 치아 건강은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지만 보통 치아는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그런지 충치가 생겨서 아플 때까지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저도 치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치과에 수억을 쏟아부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 어릴 때는 엄마의 잔소리에 억지로 양치질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성인이 되면 일핑계로 아니면 술에 떡이 돼서 치아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영상을 보면서 슬쩍 찔리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치아 관리 정말 귀찮기만 합니다. 오늘은 샤오미 미지아 음파 전동 칫솔 티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치아 관리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양치질을 해야 하는데 종종 까먹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술을 한잔 하게 되면 술 기운에 또 안 하게 되죠. 제가 이런 패턴으로 치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충치 치료로 큰 비용을 지불했는데요. 치과에 가면 순식간에 수십, 수백만 원이 깨져서 치과에 가기가 무섭기만 합니다. 요즘 여러 브랜드에서 전동 칫솔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전동 칫솔은 복잡하지 않아서 구조는 매우 간단합니다. 본체에는 버튼과 전동으로 음파를 발생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끼워 사용하는 칫솔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비싼 브랜드의 제품이든 저렴한 브랜드의 제품이든 구성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티백은 Q10 사이트에서 12,000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가격을 확인해 보니까 10,000원 정도로 가격이 또 떨어졌네요. 여기에 무료 배송이기까지 하니까 기능 설명을 안 듣고 가격만으로도 구매 의욕이 불끈 솟는 느낌이죠. 제품을 보면 전동 칫솔 본체와 칫솔 한 개, 그리고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만원대 제품들은 대부분 배터리를 넣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제품은 저렴한 가격임에도 충전을 할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동이 시작되고 세기는 버튼을 눌러서 강, 중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양치질을 원하는 경우는 강으로 설정하면 되고요. 부드러운 양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중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본체를 보면 하단에 충전 상태를 보여주는 라이트가 있는데요. 이 라이트로 충전 시기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송을 보면 전동 칫솔은 물컵에 물을 담아서 세기 테스트를 하던데요. 저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품의 무게는 46g으로 무게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요. 한번 충전으로 30일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자주 충전해야 하는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분당 16,500회 고주파 진동으로 구강을 더욱 깊숙하게 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방수는 IPX7 등급으로 물에 담겨도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쯤 되면 드는 의문은 입에 사용하는 제품인데 중국 제품을 어떻게 믿고 사용하나 일텐데요. 티백은 FDA 미국 식약품 안전 테스트를 통과한 브러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칫솔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힘을 줘서 깨끗하게 닦아야지 전동 칫솔로 얼마나 깨끗하게 닦이겠어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전동 칫솔은 우선 칫솔이 알아서 진동하기 때문에 양치질에 힘이 별로 들지 않고요.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 스케일링을 받은 것처럼 입안이 깔끔하게 정리된 듯한 상쾌한 느낌인데요. 전동 칫솔을 한번 사용하면 일반 칫솔은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제품을 리뷰할 때 저는 디자인을 많이 보는 편인데요. 성능이 좋아도 디자인이 좋지 않으면 사용할 맛이 안 나죠. 이 제품은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디자인이라 사용할 맛이 나는 제품이고요. 저렴한 가격에 성능까지 좋고 브러쉬도 믿을 수 있어서 이만한 제품이라면 구매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고맙습니다.